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,140억 1천만 달러로 9월 말보다 27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. 외환 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을 달리다가 7월에 반등했으나 8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빠졌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9월 말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.